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자, 저번 시간에 스터지아라는 이제 파랑색 나라를 괴멸시키고 이곳 서부제국과 전쟁이 났습니다. 제 이제 게임 목표는 임무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게 메인 퀘스트인데 남부제국과 서부제국을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좀큰 나라가 두 개가 더 있죠? 이쪽에 이제 사막, 노란색 나라랑 이쪽에 이제 초록색 나라, 이게 초록색인가요? 어찌됐건 이 쿠자이트란 나라가 또 있습니다. 이두 나라는 사실 우리 땅이랑 크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조용했었는데 지금 많은 나라를 총 이제 세 개의 나라를 없애버리고 잡아먹었기 때문에 좀 붙어있게 됐죠. 이두 나라가 덤비지만 않으면 좋겠네요. 덤비기 전에 빠르게 제국을 이곳 서부 제국을 점령을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오리개 부대. 아, 둘밖에 없네. 바라고스 성을 포위해서 적들을 불러내겠습니다. 많이 모였네. 아, 온다, 온다. 자, 하나, 7명이죠? 좋아요. 몇 명이죠? 병사는? 760명. 아, 딱 먹기 좋죠? 보병 110에 공병 60. 원래는 이제 여기서 진영을 다짠 다음에 잡아먹기 시작한 부분에서 편집이 되고 하면서 병사가 깎아나가고 편집판에서는 그렇게 됐잖아요. 다 이렇게 열심히 병사를 배치를 합니다. 지금 강을 끼고 있고 우리가 언덕이네요. 너무 좋죠. 상대 300m 밖에 있고요. 여기서 대기하면 되겠네요. 사실 풀 버전을 이제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채널까지 만들었는데 사실 저는 원래는 사실 풀버전을 안 올릴라 그랬습니다. 솔직히 저는 2시간 넘어가면 힘이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송 편집 영상 올라갈 때는 주기적으로 쉬면서 했습니다. 이거는 빼고 빼먹기로 가겠습니다. 상대가 궁병 비율이 높고 기병이 우리가 더 많죠? 상대 6이고 우리 14이니까 저기 끝에까지 가서 쫙 땡겨온 다음에 한 150m 정도에서 달려들어가 죽고 잡아먹고 추가가 붙기 전에 후퇴하는 형식으로 잡아먹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다리죠. 되게 뭔가 긴장되네요. 풀버전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알몸을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원래는 이제 이러고 있다가 편집만 올라갈 때는 대충 여기 놓고 게임도 안 봅니다. 딴거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거나 댓글,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거 읽고 있거나 그러고 있거든요. 거의 다 왔네요. 그리고 아, 이번에는 뭐 어떻게 사실 게임 하다 보면은 편집을 딱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멘트가 들어가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다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아 이쯤에 딱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어? 120m네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 120m까지 왔네요 하고 이제 아 돌격 이러고 갑니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 요청도 해주셨고 풀버전용 채널도 만들었기 때문에 풀버전이 업로드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배너로드 영상들이 아직 컴퓨터에 남아있는데 안 좋은 영상들이 뭐 1편부터는 없고요. 그런 영상들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녹화도 끊어가면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올리지 못하고 이번 게 이제 첫 번째로 올라갈 것 같네요. 아니면 아예 다른 게임을 첫 번째로 올리던가. 아, 나 빼야지. 정신 못 차렸죠? 500명. 오랜만에 노가리 까고 좋네요. 사실 편집 영상만 올라간 지꽤 됐잖아요. 제가 노가리 깔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풀버전 영상을 안 올려도 노가리를 많이 깝니다. 병원 갔던 것도 얘기하고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얘기하고 다 이미 했는데 편집 영상 올릴 때 그런 게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혼잣말로 사실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배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전투를 하면은 열심히 배면은 이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배더라고 평균에. 그렇게 전투를 이제 하루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기운이 쭉 빠져요. 그래서 이제 편집 영상을 찍을 때는 어, 겁나 빠르다. 괜히 영웅이 아니네.
게임을 하다가 멈춰놓고 쉬거나 녹화를 끄고 게임을 끄고 잠깐 쉬거나 그러면서 이제 약간 텐션 유지를 합니다. 나름대로 300명 이것도 뭐 불러서 잡아야겠죠? 근데 풀버전으로 올라가니까 뭔가 더 기쁜 마음으로 전투를 더 꼼꼼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솔직히 편집만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같은 전투 하잖아요? 뭐 나라가 어디가 됐건 어느 땅이 됐건 특히 처형을 안 시킬 때는 내가 놓아준 영주가 계속해서 병사를 끌고 오니까 같은 전투 계속 하니까 점점 전투를 대충했는데 이제는 이제 열심히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대체 어느 포인트를 찝어서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지. 아 10분으로 압축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우더드랑 언데드 호드를 그 네크로맨서 게임 언데드 호드랑 그 다크소울 같은 그 오픈월드 게임 있잖아요? 아우더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식으로 편집을 했었는데 도저히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드는 거를 아무리 짧게 줄여도 20분은 넘어가니까 20분, 25분 정도 나오거든요. 최대한 줄여보겠다고 싶어서 만들어도 일단 25분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편집을 하죠. 10분대로 130m 이번 전투로 다 잡을 것 같네요. 300명 남았었죠? 이번에 다 잡아먹겠습니다. 아, 한 번 더 빼는 게 낫겠네요. 빼는 게 더 이득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빼겠습니다. 190.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달려왔습니다. 한 번에 다 잡아먹고 이번 전투 끝내죠. 사실 저번에 노진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 때 그 썸네일에 노진의 흑백 얼굴이 나왔잖아요? 그 만들라고 노진을 봤는데 노진이 제 캐릭터보다 두 살 많더라고요. 노진이 형이었어요. 그거를 지금 한 30화 정도 하지 않았나? 30화까지 돼서 깨달았습니다. 노진이 형이었다는 걸. 어? 다 잡았다. 아, 50명성. 한 명, 두 명, 세 명, 7명까지 있었죠. 제 동료가 저번 시간에 그 영주를 잡고 있었으니까 동료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료 부대도. 어디 보자. 오, 여기 있네. 베네란다, 안드로스, 자스티온. 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구나. 얘는 없네요, 치료사는.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해줘야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오는 애들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얘네 해산시키겠습니다. 제가 부대 이거 창을 못 보더라고요. 제 가문원이 아니면은. 어, 여기도 있다. 다 먹었네. 7명이죠? 아, 동료 부대를 진작에 확인했어야 됐네. 처형을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처형. 댕겅. 메나클리스. 처형. 댕겅. 알테노스. 댕겅. 아, 베네란다. 베네란다는 립스틱도 바르고 왔네? 처형. 안드로스. 자스티온. 팔라리사. 이렇게 7명 시작하자마자 7명을 보냈습니다. 오, 온다 온다. 자, 또 왔고요. 이번에 6명. 555명입니다 말 평소보다 약간 됐다고. 텐션이 확 떨어졌네. 체력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편집 영상이랑 풀버전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번 나는 처음 처형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확 신나가지고 떠드는데 이번에는 첫 처형 7명 잡을 때 좀 조용했잖아요.